산림인접지 소각행위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 경영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안동시는 2023년을 바이오 생명산업 거점 도시로 자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 안동시정 소식입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두렁 수각 등 사람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안동시는 지난달 일직면 일원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을 발생케 한 가해자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또 풍산읍 산림인접 100m 이내 소각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만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동시는 소방서와 경찰서, 군부대 등 6개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올해 143억 원을 투입해 농업용수 공급 확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집중호우, 가뭄 등의 급격한 기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농업용수 공급 확대 사업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으로 농업 경영의 편리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됩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46억 6천만 원을 들여 용배수로와 양수장, 안방관전 등 수리시설 33개소를 정비합니다. 또 안동호 상류부에 위치해 용수 취수가 어려운 지구에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해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이를 활용하는 소규모 개발 사업과 양수장 설치, 주민수건,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등 쾌적한 농업 경영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안동시가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지 3년 차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바이오 산업의 미래 초석을 다지는 한해로 계획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안동포의 원료로 쓰이던 대마가 난치병 치료제로 주목받게 되면서 대마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안동시는 햄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 분야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했으며 전문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하는 등 바이오 산업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올해는 공공형 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간 2,000명 이상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훈련기관과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안동이 바이오 생명산업 거점 도시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안동시청 직원들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성금으로 1,035만 원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지진 피해 지역 이재민 보호소 운영과 구호물품, 식량 등 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원도심 버풍동과 용상동을 연결하던 버풍인도교가 70여 년간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철거됩니다. 지난 2014년 정밀점검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고 사용성 검토 등을 통해 철거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안동시는 대체 통행수단으로 지난해 맞들보행교를 개통했으며 버풍인도교에 대한 철거 공사는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안동 태사묘 춘계향사가 봉행됐습니다. 태사묘는 고려 건국공신 김선평과 권행, 장정필 등 3태사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매년 음력 2월과 8월 세 집안의 후손이 함께 모여 이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초원관으로 권기창 안동시장이, 아헌관은 태사묘 관리위원장이 재관을 맡아 제례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시정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